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태공당 월주 대종사 49제 중 6제가 스님의 주석처였던 서울 영화사에서 봉인됐습니다.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요익중생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월주 스님의 삶을 되새긴 자리였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7월 22일 원적에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정 앞에 향과 차가 놓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제자들은 스승의 은덕을 기리며 큰 절을 올립니다. 월주 스님이 생전 머물던 서울 영화사에서 봉행된 6제, 49제 막제를 앞두고 극락 왕생을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는 기도에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영화사 신도들이나 도사님들이 가장 주축이 돼가지고 주어진 공생이 함께 해주시고 또 크고 작은 행사에 힘들었는데 많이 동참해 주셨고 마지막 8일 날이 금강사에서 49제니까 우리 문도들은 정말 여러분을 모아서 잘 보내드리고 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신경을 써서 잘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웅전 바깥엔 불교계 큰 어른을 추모하는 일반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상좌 스님들에겐 스승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큰스님 육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사 협소해서 불편하고 부족하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점심 공양도 못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월주 스님 49제 중 6제는 헌양과 헌다, 반야심경 봉독 등의 순서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월주 스님이 우리 사회에 온몸으로 실천한 요익 중생의 가르침은 대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가셔서 많이 그랬죠. 스님이 바로 여기서 나오실 것 같으셔. 지구촌 공생에서부터 나눔의 집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기셨는데 너무 슬퍼요, 지금요. 다음 세계는 아마 부처님으로 이렇게 환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국 불교의 큰 어른으로서 세상 모든 이웃의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전한 월주 스님. 태공당 월주 대종사 49제 중 마지막 7제는 오는 8일 월주 스님이 조실을 맡았던 김제 금산사에서 엄수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